안녕하세요, 시즈맨입니다. SKT 소울 스마트폰이 있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이렇게 켜놨는데요. 이 정도 해보고 일단 게임을 뭐 그전에 공격받았던 게 있는데 한번 재생 한번 해보죠. 지금 보면 화면 조작하고 있는 게뭐 부분에서 뭐 끊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. 지금 이거 물론 재생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요. 직접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게임을 공격을 해서 한번 해보자. 좀 지더라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 아 여기 좀 그러네요.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. 얘도 좀 강해 보이니까 또딴 걸로. 이걸로 한번 해보자. 지금 어떻게 공격할지 먼저 짜서. 이걸 공격하고. 이쪽을 먼저 가네요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이쪽을 먼저 가야 되는데. 아, 힐러가 죽어버렸네. 아, 이런. 게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버벅이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네요. 네. 그 컬러 같은 부분도 지금 캠코더로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깨끗해 잘 보입니다. 보면 갤럭시 64 같은 스마트폰과 비교해봐도 화질은 그렇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네요. 네, 잘 보입니다. 색도 잘 밸런스 맞게 잘 보이고요. 아, 이걸 먼저 공격하면 좋겠는데 네, 엉뚱한 데 공격합니다. 맨날 이러잖아요, 원래. 다 죽겠군요, 이러다가. 아, 아깝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됐는데. 네, 보면은 뭐, 조작하는 데 있어서 뭐, 많이 불편하거나,
그런 거 같은데 게임하기에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? 네, 이 정도면. 방송도 괜찮죠? 네, 소울 스마트폰으로 클래시 오브 클랜 한번 게임 해봤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